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 2장에서는요, 이제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첫 번째는요, 깨어 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일과 자신들을 위한 중보를 부탁하기 이전에 깨어 있음으로 지속적으로 힘써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에 더욱더 힘을 쓰라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혹여나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쓴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정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 원수를 저주해 주세요라는 이런 나의 감정적인 기도에서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저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때에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던 중보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옥에 갇혀 있으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 진리를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며 중보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 있었음에도 늘 교회에 중보 요청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기에 더 많은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중보 요청의 그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인데요. 서로의 중보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있는 바울은 이 중보의 힘을 통해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목사님을 포함한 8명의 선교팀원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밟고 있습니다. 선교팀원들이 그곳에서 물론 당연히 그곳에서도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가 선교팀원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보고 또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 선교팀원들이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또 지성전을 담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최은정 선교사님,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신우 선교사님, 독일의 이메일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 다해 중보해야 합니다. 또 한국에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전도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 모든 전도사님들, 또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할 때, 또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또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더욱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동역자들을 위하여, 동역자들에게 꼭 그 중보 요청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일에, 또 가족 구원의 일에, 전도의 일에 더욱더 이 중보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도록 저희가 힘을 쓰며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중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낙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중보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세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며 은혜 가운데에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행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에서 세월은 기회, 적기를 뜻합니다. 즉 전도의 때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아끼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로 되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전도할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만나서 교제할 때에 그 시간을 복음 전할 기회로 만들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라. 모든 가능성을 두고 기회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언어 생활도 언급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경에는 소금을 부패를 방지하고 또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가 언어에도 흘러나와야 한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에 은혜 안에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치는 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늘 자기 자랑이 있다라면, 늘 교만하게 말한다면, 늘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음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보여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짧은 나눔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 첫 일주일은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있었습니다. 짧은 병원 생활이었지만 장기간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렵겠구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4인 1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함께 방을 썼는데 제가 엄청 큰 성경책을 제 테이블에 이렇게 놔두고 있어서 간호사분들이 오고 가며 할 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크리스천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커튼과 함께 좀 조용히 지내야겠다.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나는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큐티를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윤희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그날 큐티 본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가겠노라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어떤 세미한 소리가 있을까? 이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때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 이렇게 도로를 큰 도로를 바라보면서 저 차들은 어디를 이렇게 가는 걸까? 제가 내가 이거를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하면서 보기도 하고 막 간호사분들도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제 하면서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멍하니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같은 병실에서 사용하던 두 분이 퇴원을 하고 한 분과 제가 남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보내는 그 딱 이튿날까지는 서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말을 안 하다가요. 월요일 저녁에 어떻게 딱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 마음에 나 조용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도사인 걸 말을 하게 되고 5시간 동안 서로의 삶을 막 나누게 되었어요. 5시간을 나누었어요. 장작 5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분과 나눔을 하면서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를 듣고 굴곡을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계속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이렇게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난희 전도사님이 전도회 관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계속 이제 어떻게 언제 말해야 되지? 이제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뭐 드라마 대사 같죠? 우연을 믿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만난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삶을 서로 나누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기서 5분 거리예요. 그래서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분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본인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바로 김본옥 전도사님에게 SOS를 쳤습니다. 전도사님 병실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내일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바로 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김본옥 전도사님과 이제 고종숙 권사님이 같이 와주셨는데요.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받아주면서 막 이렇게 웃고 화기애애한 딱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김본옥 전도사님께서 복음 진리를 딱 선포하시고 딱 허를 딱 찌르시면서 핵심을 말하시는데요. 옆에서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김분옥 전도사님이 이분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 기도에 울컥하신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기도에 자기가 마음속에서 울컥하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리고 저도 좋았던 게 이 세미한 소리를 저도 들었으니까 듣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와 또 신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에게는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타이밍을 놓치고 말을 하지 못했더라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을 텐데 그 김난혜 전도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이러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제가 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역을 위하여서 전도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면은 늘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성도님들 아버지 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 성도님의 아들 하나님 앞에 꼭 나오게 해주세요. 저 성도님의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머니 하나님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요. 김본옥 전도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이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막 마음과 확신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셨을 때 제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친척 안 믿는 고모 안 믿는 이모가 생각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모 고모를 만날 시간도 많지는 않지만 만났을 때 이 고모, 이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말 한마디를 못했던 저를 보면서 제가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때 이모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리. 엄마와 함께 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리라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의 말을 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저 사람 정말 크리스천 맞아? 저렇게 믿으면 나는 안 믿지라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말들을 듣는 인정을 받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또 중보하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중보 요청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무엇보다 전도의 힘을 다하며 어느 때든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